우주항공 방산 섹터를 움직일 마켓 무버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말에 이 이슈 일정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5월 27일 경남 자천에서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합니다. 이렇게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 육성 그리고 국제협력과 같은 전반적인 일을 관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엇보다 이전에는 우리 어찌 보면 이 우주 관련된 그 체계가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끌어모으면서 효율성을 좀 크게 끌어올려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크게 보여집니다. 뭐 과기정통부에서 산업부에서 하던 정책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과 같은 이런 모든 기업들에서 하던 업무를 좀 한꺼번에 우주항공청으로 모으겠다라는 계획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우주항공청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인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우주항공청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우주 그리고 위성 항공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끌어올려지고 있는 건데 2045년까지 우주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목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2년에 달 착륙을 성공을 할 것이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을 목표로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2045년에 무인 탐사를 위한 독재적인 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정부는 투자액을 좀 크게 올려 잡은 상황입니다. 2021년에 7,300억 원가량의 투자 금액이었는데 2027년에는 1조 원이 뛰어넘는 금액을 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다수의 영상 레이더 위성뿐만 아니라 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좀 만듦으로써 이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목표로 꼽고 있는 것은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확대입니다. 지금처럼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 신흥 국가에서도 이 기술 인력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는 이 우주산업 선진국과 협력을 조금 더 재고하고 이 우주 신흥국 대상으로 조금 더 그 시장 안에서도 시장을 확대하겠다라는 노력과 관심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표준 플랫폼을 확보를 함으로써 우리 시장 안에서 우주 위성 측면에서 기술 경쟁력 그리고 신뢰대도 확보를 좀 하겠다. 수출을 좀 크게 키워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위성 그리고 우주 시장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게 될까요? 기업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단연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 안에서는 특히나 글로벌 위성 서비스 업체와 협력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좀 크폭으로 수출을 좀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이 국방 관련된 국내 사업에서 두각이 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 국방 관련돼서도 수출에 대한 의지, 계획이 좀 단단하게 보여지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세트랙 아이 역시나 인공위성 관련돼서도 그리고 위성 단말기, 통신뿐만 아니라 지상체의 역량을 조금 더 끌어올려보겠다라고 보이는 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AP위성, 인텔리안테크, 컨택, 제노코와 같은 기업들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방산, 위성 측면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 일정과 더해진다면 어떤 시너지를 내서 우리 우주를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반도체 업종입니다.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반도체가 이제는 약간의 외국인 수급도 좀 안 들어오고 있고 네. 약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분위기는 좀 전반적으로 그렇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일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하는 이제 월가의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월간 기준으로 해서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우려감도 사실 없지 않아 맞아요. 있는데 기대치가 원래 클 때는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고 조금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시장은 그만큼 실망하는 모습들을 크게 보여주는데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추세적으로 꺾인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좀 기대치를 충족 못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좀 우려심도 있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이 좀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마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계기로 해서 좀 주도 섹터가 다시 한번 반도체가 좀 자리매김을 하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 그리고 우려심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에게 아예 위험할 수 있다,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비중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조절하시는 거 꼭 잊지 말고 만약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안 좋았다고 해서 이제 반도체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 그동안 좀 많이 빠져있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으니 좀 접근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비중을 일부는 담으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다 많이 빠졌고 엔비디아 실적 이것만 보고 한 번에 비중을 다 담으시기에는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성장성이라든지 엔비디아도 간밤에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점유율 생각해보면 목표 주가 상향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압도적이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고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은 그때 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잘 나온다고 해서 또 급하게 또 한 번에 또 물량을 담아가기에도 약간의 부담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덕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에코프로 머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12%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2대 주주인 이제 블루런 벤처스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를 블록딜을 하다 보니까 좀 주가 많이 빠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좀 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LG 그룹의 구범무 회장님 장녀, 그러니까 이분의 남편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위죠. 이제 남편분이어도 이제 윤관 대표가 이끄는 이 블루런 벤처스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이 에코프로머티에 대해서 2대 주주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최대 주주 쪽이 아니라 이제 뭐 FM 가이드 기준으로 보면 최대 주주 쪽이 아니라 10% 이상 보유 주주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 24%.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갖고 있는 물량도 한 1,600만 주 정도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블록딜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 대량으로 매물을 내놓다 보니 결국 이제 이 거래 체결을 위해서는 이제 주가를 좀 낮춰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전일 종가 기준에서 약 7% 정도 후퇴를 했던 9만 3천에 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습적인 블록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못됐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이름값 한다. 뭐 주가 창을 파랗게 만들어 놓고 도망갔다. 그래서 블루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게 이제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에코프로머티가 보호 예수가 풀린 게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 17일 날 이제 상장을 했죠. 그래서 6개월치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 오늘 이렇게 좀 가시고 좀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한국 예탁 결제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직까지 이 이제 에코프로머티에 쌓여있는 이 물량들이라고 한다면 약 2천만 주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모로 받아서 이제 확약을 6개월 확약을 걸었던 분들도 약 49만 주 정도가 있고요. 뭐 그거는 크진 않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지금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을 대거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는 상당 부분 타격이 있을 거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최근에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공매도를 한다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증권사들 입장이나 어떤 기관들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물량들을 매도를 해.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 물량들을 밑에 저점을 잡겠죠.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온건하게 자산을 지킬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힘싸움에서 사실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 주가가 매력적으로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공매도 재개 여부도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보유예수 물량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하락 포지션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덕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들 전부 다 사실 긍정적인 의견은 아닌 거네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또 그동안 굉장히 많은 회자가 됐던 종목이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응원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급락 현상을 좀 주목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시장이라든가 이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너무 많이 가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빨리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덕구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뭐 언급해 주셨던 많은 기업들이 보니까는 주가가 잘 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가지고 오신 기업들 전부 다 지금 매수 타이밍 아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APR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저희 마켓 무버에서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 기업은 물려도 사라. 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신 바 있는데 그때가 20만 원대였는데 지금 보니까 32만 원, 3만 원 여기까지 올라가더라고 33만 원이네요. 오늘 장중에 34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고 역시나 이 기업도 김덕호 대표님께서 의견 주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은 기업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오버헤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AEGR의 주력 제품인 부스터 프로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 APR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에 2002년도에 진출을 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또 선보이면서 좀 더 중국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넓히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중국 시장은 특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중에 홈 디바이스 쪽, 이제 가정에서 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약 4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하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다음으로 또 굉장히 미용 쪽으로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력 제품이 나간다라는 것은 전 앞으로 향후 실적에 있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지금 미용 의료기기 보통은 피부과에 가서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집에 기계 한 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여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또 SNS를 잘 공략을 해서 지금 이런 이제 홍보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이런 좀 더 확장되는 이런 실적에 대한 좀 도움되는 부분들 기대해 볼 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메디큐브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올리브영에서도 판매 잘 되고 있고 지금 워낙 오래된 브랜드기도 하고 또 그동안 좀 골수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화장품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메디큐브에 대한 활약도 좀 기대가 되고 특히 또 중국 시장에서의 이런 장악력 넓혀가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법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R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대표 그리고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